지금 이제 남편 이제 오구마리를 할 건데 새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가실 때도 새로 이제 풀고 가실 적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우리가 죽어서는 이렇게 망자를 말잖아요.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관에 넣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일곱 맺기 이렇게 매는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혼이 없다 보니까 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오구를 만들어서라도 그 혼이 넋이라도 거기에다가 머물렀다가 오늘 이렇게 풀고 가시라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신축년이고 달의 월간은 9월 상달입니다. 일진을 둘러 24은날에 강씨 가정의 권신 명당 이정성을 드릴 적에 오늘 신년 잡고 인연 잡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권씨 부인 오늘 이 제자를 만나서 대주님 한번 풀어보자고 이정성이 분명한데 대주님을 가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원인도 사실은 알고 싶고. 대주님이 가고 나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도 이상할 만큼이나 본인이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원인도 알고 싶어서 이정성을 드릴 적에 오늘 이정성 드릴 적에 부정영장이 왜 없겠는가 부정을 거두려고 하니까 그렇다 엄마 애초부터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이때까지 이렇게 지속해져 왔었고, 근데 강씨 가정 선생님이 이렇게 윗대로 돌아보면은 많이 빌던 가정이고, 명이 없는 가정이라서 아들 자손들 명 달라고 많이 빌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도 조상으로 둘러봤을 때 아들 남자 자손들은 많다고는 하나, 일찍 죽기 마련이고, 급살로 가기 마련이고, 이 가정에 아들 자손 한번 낳아보자고 할아버지 한 분에 증조 때부터 할머니가 두 분씩 세 분씩 내려오는 격이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며느리들마다 이 명을 한번 잘 잡고 빌고 가라는 이정성이 분명한데 아무도 이 신기는 다들 발달하는데 그 신기로 인해서 어떻게 하자고 뭘 하자고 하는지를 모르니 부부 간에 싸움이 나고 자손을 줬다 해도 잃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으로 둘러다 보면 명이 없어서 명 달라고 많이 빌던 가정인데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당대 시어머니 때부터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단 말이야. 계속 윗대 때부터 계속 계곡이 부정도 들어오고 피부정도 들어오고 이 집은 삼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나 몰라라. 정성을 들이는 거 나도 몰라. 뭔가 위해 주는 거나 몰라. 그냥 모르세요, 다들. 아니냐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서로가 니 탓하기 바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탓하기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정성 바칠 적에 임시 제자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우리 강씨 죽은 망자를 풀어보자고 하니까 신명은 화가 나고, 그런데 산 우리 자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갔을 리가 있나,
좋은 날 잡아 좋게끔 명 다해서 갔다 하면 이날을 볼지도 못할 뿐더러 이날을 잡지 않아도 되었단다, 엄마. 그래서 임시 제자 몸주 신령님 앞을 서시고 오늘 동자애기들 앞에 서서 이 도당에 신령님들 모셔놓고 강씨 우리 가정으로 들어온 어떤 살이 있다면 살수를 벗겨낼 것이고 신의 벌이 들어왔다면 그 벌을 풀어서 풀어볼 것이고 우리 대주가 못 가서 저 이성으로 저성으로 못 가다 보면은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도 어떤 고에 매여서 이렇게 못 가셨는지 낱낱이 찾아서 풀어갈 테이니 지금부터 부정행정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 강씨 가정의 건씨 명당으로 부정행정 거들 적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부정은 상문 부정이고 개를 잡았다 하여 영산아 부정이고 조상이 왕래해서 영실 부정 아니시냐? 윗대에는 이렇게 칠성 공덕을 드렸던 부정이 가정이 분명한데 그 공로 끊어지다 보니까 조상이 왕래를 하게 되고. 조상이 왕래를 하고 나서 살아있는 자손들은 그명 한번 이어보자고 날 짐승이다 개 짐승이다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다루다 보니 제일 먼저 피부정이 들어선다. 삼신을 가졌다 해서 칠성이 앞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고기다 뭐다 다 잡아놓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삼신부정 끝에서 이렇게 피부정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고 강씨 가정을 둘러보니까 물어보자 엄마야 산소를 이장을 했나 잘 모르지 뭘 했는지 근데 그렇다 묘가 자꾸 뒤바뀌는 형국이고 묘를 여기 옮겼다가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근데 내 묘인지 남의 묘인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묘를 남의 집 묘도 이렇게 건드는 형국이고 내묘 찾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 강씨 가정의 윗대에 보면은 조부 할아버지도 급살처럼 일찍이 가셨을 거고 내 아버지도 급살처럼 일찍이 가셨고 시아버지 말이야 그리고 증조 때는 이렇게 타살같이 갑자기 이렇게 타살로 갔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요상으로는 먼저 이렇게 부정을 치면서 이렇게 어느 주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씨 가정에 이 급살로 간 이런 조상들이 개고기의 이 영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대주 역시도 그 살에 살았다 해도 그 살기운들 때문에 살수에 이렇게 말려서 살았다 해도 간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정신 넘주고 남정신으로 있다 보니 매일 개새끼처럼 행동을 한다. 집에 붙어 있기 힘들고 밖을 돌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집을 있는 대로 다 부수기 시작했고 맞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우리 강씨 우리 대주님의 그 시어머니 본 시어머니 본이 대주를 바로 넣은 어머니가 아니죠. 그 어머니가 현재 이렇게 축산을 하고 개 축사 집에서 이렇게 개를 기르면서 때려잡고 팔고 먹고 살라고 했던 그랬던 그 기운들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주가 정신을 차리려도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격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대주가 가면서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이런 기운들이 자꾸 넘어가는 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굿을 하는 거는 이렇게 대주가 가면서 남겨놓은 살들이 아이들이 급살이 맞게 생겼으니 그 급살 한번 걷어보자고 부정 끝에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걷어놓고요. 조상 끝에 들어오는 영시라 부정이 있다면 걷어놓고 칠성 끝에 삼신 끝에 들어오는 부정이 있다면 피부정이 있다면 낱낱이 걷어서 제껴둘 테니 지금부터 걷으러 가볼게요. 강씨 가정에 건씨 명당으로 부정행정 거들 적에 아가 니가 매일같이 말하던 신 왔다 신할머니 왔다 헐라래 건씨 가정에 불리던 할머니네 아니냐 아무리 이 할머니 안 잡고 갈라 해도 앞을 서고
자식 핑계대고 대주 핑계대고 내가 들어서서 신인가 아닌가 이름 짓기도 하고 아니더냐. 그래서 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새끼도 싫고 신랑도 싫다. 오늘날에 유튜브 찍는다 뭐 촬영한다 하고 내가 앞을 서서 나를 뒤로 싹 숨기고 말이지. 신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왔지. 네가 이 신랑 살리자고 왔느냐. 아이고 새끼는 새끼대로 내 장난감이어야 되고 신랑 살아있을 때는 신랑 넌 정신으로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됐어야 되고 어리숙하게 보이게끔 살면서도 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더구나. 아니냐? 기냐 아니냐? 오늘날에 건실로 가장 안에 내가 다 칸에 숨어서 예. 오늘날에 저 강씨 대주 풀고 가면 뭐합니까? 닦아주면 뭐합니까? 예. 이 강씨 가정의 벌을 풀어가면 뭐합니까? 예. 뒤돌아서서 내가 또 앞을 서서 잘 들으라고. 내가 앞을 서서 피디님 잘 됐니 못 됐니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보였다. 대주는 이제 안 보이는데 어떻게든 네 머리로 쑤슬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아니냐.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잠시 잠깐 예. 부저 영정마누라 앞을 서서 예. 이렇게 말명 대신 이름이라 짓고 잠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 강씨 가정만 개고기 부정이 아니다. 네. 건씨 가정도 네. 아버지 때도 개고기를 먹었고 네. 그 위에 할아버지도 개고기를 먹었고 예. 강씨다 건씨다 다 이렇게 개고기 부정에 이렇게 영산화 부정으로 다들 조상들도 이렇게 감겨 있다 보니까 너를 통해서 건씨 가정에 이렇게 이 할머니하고 조상들이 왕래를 주창을 놓다 보니까 아이도 때로는 눈에 안 보이고 이 손으로 신랑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랬던 부정들 내 낱낱이 걷어가고 오늘 걷어가고 닦아갈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 하시랍니다. 강씨 가정에 권씨 명당 안에 부정행정 걷자고 하니 이 가정 명당으로 이렇게 명이 나갈 일이 있다. 또 한 번에 대주가 가고 나서 줄초상이 날 일이 있다. 아이가 되었든 본인이 남편을 못 잊어서 목을 메었든 그런 없었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오늘 일날을 잡았을 때는 명 살리자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명 나갈 일 막자고 하는 날이 분명하니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운 다 잡아서 임시제자 몽주 대신 앞을 서시어서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놓고 사방팔방에 사대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강씨 가정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기운들을 먼저 풀고 가볼게요. 예.